매주 금요일마다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를 누비는 여의도 꿈꾸는 경제버스. 이번에는 덕수고등학교와 석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버스와 함께한 덕수고등학교, 석관고등학교, 경영경제연합동아리 학생들은 미래 금융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제버스를 통해 금융의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가상으로 회사를 차려 직접 경영과 투자도 체험해봅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 어려운 경영과 경제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경영 경제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모인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면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몰랐던 용어들도 알게 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배우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신용의 중요성 또한 일깨웠습니다. 여기서 배운 기초 지식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고급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대학 진로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를 베이스를 깔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체험하는 경제 교육, 꿈꾸는 경제버스 참가 신청은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와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